여러분 덕분에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할 일 다 할 수 있었고.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팀의 수사팀장으로 파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현 대전고검 검사. 김현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희망, 2019년 7월 25일 대통령 문재인.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수사를 했는데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는 처음에 총장님이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이런 종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 검찰 잘한다! 검찰 잘한다! 헌법과 국민만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매주 찾아뵙게 되어서 저는 한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힘들어요. 이 주제가 너무 심각한 주제들을 매주 다루다 보니 제가 일주일 내내 이 회로가 계속 돌아가는 것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잠깐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온 주제는 윤석열 연구입니다. 지난번에 진중권 연구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진중권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이렇게 연구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뭐 연구까지 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고 그냥 아, 이 사람들 참 연구 대상이네 이렇게 그 일상적인 어법으로 쓸 때 그 정도 연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오프닝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2017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초겨울에 1월 2월에 계속 강남에 이렇게 다니면서 특검에 저항하는 그런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특검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상황이 또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윤석열 뭐 반대 이런 시위를 다니던 몇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중에 한 분이 나 윤석열 대통령 나오면 찍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동에서 거의 매일 데모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왜 바뀌셨어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반 그 사람들이 다 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판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걸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임명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도대체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저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이 윤석열 연구 그리고 부재는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게 검찰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많은 얘기들의 시작에 불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때는 완전히 공적이었어요. 적어도 우파 태극기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은 이제 반대로 환호의 대상이 됐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는 기술자다.
특히 수사 기술자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검찰 조직을 매우 사랑하는 기술자다. 검찰 조직,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지금 현 정권과 대체로 좌파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쓰는데 이 검찰을 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 2,000명 이상이 되는 검찰을 검사를 전부 묶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검사와 경찰 간에 뭐 전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도 인식이 되는데 이 지금 한국의 검찰개혁 이슈는 전혀 그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검사 전체가 아니고요. 검찰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특정한 조직이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지금 윤석열 사단이란 말이 있는데 한때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그리고 자천된 검사들이거든요. 뭐 신자용 검사, 그때 삼족, 최순실 삼족을 멸한다 뭐 이런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고형곤 검사, 태블릿 PC 관련된 검사로 알려져 있고 뭐 그 밖에도 뭐 한동훈, 양석조, 김창진, 이복현 등등 윤석열 사단이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그 팀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으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윤석열 사단은 누구인가, 무엇인가, 윤석열은 누구인가, 윤석열 문제는 무엇인가, 검찰개혁은 무엇인가, 이 문제가 현재로서는 한국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어려운 그런 많은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이 짧은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 검찰개혁의 문제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작이 되는 그 서론,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좀 빨리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개혁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검찰과 경찰, 뭐 수사권과 뭐 기소권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권, 기소권 문제는 각 나라마다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대부분이 끝으로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갈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도 수사 거의 다 경찰이 하고 있어요. 수사 거의 경찰이 하고 있고 98%가 다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뭐 지휘권이라는 것도 뭐 검찰, 경찰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미 그런 차원은 넘어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기소를 할 것인가? 기소라는 것은 법정에 넣을 것인가? 보낼 것인가? 이거 법원에서 이 사람 좀 벌 좀 줘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던져줄 것인가? 이 법적인 해석을 가하는 그런 기소를 하는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군림한다? 이미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에는 검찰이 상당히 약화됐죠. 검찰이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조직은 맞는데 검찰이 그렇게 강할 때는 사법고시가 아주 어려울 때 얘기죠. 요즘에 연변이라고 하는데 연변도 예전에 뭐 100명일 때, 200명일 때, 300명일 때 200명은 없나요? 그때랑 뭐 2,000명 뽑을 때랑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로스쿨 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검사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특수 엘리트로서 영감님, 영감님 뭐 그러면서 그 자체로 검사가 되는 순간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검찰 조직도 기능적인 조직으로 점점 변해왔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이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검찰개혁의
문제의 핵심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검찰 내부에 있는 미국의 FBI 같은 조직 또는 미국의 CIA 같은 조직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광범위하게 검찰과 뭐 경찰이 서로 다툰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검찰 내부에서 아주 특수한 수사기관이 사실상 존재했다. 예전에 대검 중수부 같은 거죠. 이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대검 중수부, 특수부, 그리고 공안부 이런 존재들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예를 들어서 FBI 예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FBI는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입니다. 연방수사국. 말 그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이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이 법무부 산하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이자, 국이라고 되어 있네요. 미국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 범죄 수사와 미국 내의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908년에 발족되었고, 그리고 35년에 FBI로 계층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FBI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미국은 주들로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50개 주가 경찰 조직이 다 좀 각각 달라요. 지금도 아직도 보안관 비슷한 그런 시스템, 뭐 주민들이 뽑는 이런 그런 데도 있어요. 그리고 각 주마다 경찰 조직은 다 조금씩 다르고, 경찰이 하는 기본 업무는 평화를 유지하는, 치안을 유지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각각이 자기 주의 문제를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끼리의 뭐 몇 주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것, 그런 사건을 다루는 기관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이제 주끼리의 문제 말고도 대형 범죄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FBI는 지금 문제가 주끼리의 어떤 그런 주간에 있는 사건을 다루는 그런 문제보다는 미국 FBI는 대형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심각한 기관이 되어 있거든요. 테러, 정보 공작, 간첩 행위, 사이버 기반 공격 및 첨단 기술 범죄, 공공부패, 시민권 보호, 국제 및 국내 범죄 조직 및 범죄 기업, 중요 화이트 칼라 범죄, 중대 폭력 범죄, 이런 대형 범죄를 다루는 기관이 미국에 있는 거죠, 법무부 산하에. 여러분 생각할 때 한국에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CIA는 어떻습니까? CIA. 미국의 CIA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미국의 정보 부처 중 하나로서 외국 정부, 기업, 사이버 공간 등과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미국 정부의 여러 부처에 보고한다. 뭐 대통령한테도 주로 보고를 하죠.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한국에 그동안 있어왔던 검찰 내 조직이 검찰 공안부죠, 공안부. 우리나라 공안부가 미국 CIA와 다르게 또 하나 특별한 것은 우리는 그 외국뿐만 아니라 북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국정원이 담당하지만 국정원 혼자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은 수사권은 갖고 있지만 역시 기소권은 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저는 지금 이 정권이 검찰개혁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검경 수사권 조율 뭐 이런 것보다는 검찰 내에 있는 미국의 FBI 같고 CIA 같은 강력한 수사기관을 요리하려고 하는 데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검찰 특수부,
제가 이제 FBI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특수부를 폐지하고 반부패 수사부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아주 작게 만들었죠.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그리고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 범죄에 준하는 중요 범죄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예전에는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수사였는데 검찰총장의 권한을 완전히 거의 뭐 없애버린 거죠.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공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 공안부 폐지는 더 빨리 작년 8월에 이미 시작됐는데 이름도 공안이라고 안 해요. 공공수사사건 이렇게 불러요. 예전에 대검 공안부 기획관이 했던 업무 중에서 공안 정세 분석 및 판단, 공안 관련 출판물, 유인물 분석, 남북 교류 협력 사건 수사 이런 것들 이제 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한, 특히 이 정부가 말하는 그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끝으로는 마치 검찰하고 경찰하고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 핵심은 검찰 내에 있는 이 국가의, 한국의 근간이 되는 수사기관을 좌지우지하겠다. 라는 저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검찰 개혁 얘기를 할 때 가장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최근에는 예를 드는 것이 유우성 간첩 사건입니다. 공안부 폐지의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계속 다루는 것이 그 유우성 간첩 사건이에요. 여러분 유우성 사건은 끝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문제를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그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건이에요. 사실 저는 이 사건의 내막을 좀 꽤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인물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 유우성 사건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유우성 사건의 핵심은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탈북자가 아닌데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데 한국에서 공무원이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탈북자가 아니냐. 이 사람은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하교거든요. 말하자면 북한에 하교라는 집단이 있어요. 한국에도 있지만은 북한 내에 있는 하교는 뭐 예전부터 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죠.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삶과는 조금 다른 삶을 누립니다. 북한 뭐 하교라고 해서 특별히 잘 나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탈북자 친구가 그 하교 여성이랑 연애한 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말 똑같이 쓰고 외모도 비슷하게 보이지만 중국에서 온 화교들은 북한 내에서도 좀 특수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바로 이 화교인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화교이고 그래서 화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끔 북한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취직을 했기 때문에 탈북자 신분으로 가짜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도 친척 방문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꼬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유우성 사건이 문제적인 것은 대상이 한국인이 아니고 중국 하교고 또 탈북자를 사칭한 존재고 이 사람이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탈북자로 사칭을 해도 표가 나지 않고 막상 수사를 할 때 우리가 북한에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의 현실적인 한계 같은 것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검찰이 조작을 했다거나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거나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이에 어떤 탈북자가 위증을 했거나 이런 그 수사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유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검찰에서 일부러 조작을 했다? 국정원이 일부러 조작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특수한 성격,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도 없는데 적성국으로 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같은 탈북자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지위가 탈북자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이 사람한테 어떤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할까? 분명히 한국에 와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탈북자를 사칭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은 친척 방문으로 빌미를 해서 또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가기도 했고 만약 이런 문제라면 간첩으로 보이죠? 수사할 수 있어요. 조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애매한 사람을 하나 조작한 것처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유성 씨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그 거물 간첩으로 보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유성 씨가 탈북자를 사칭한 데서 빚어진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를 아주 복잡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좌파들이 이 문제를 계속 국정원과 검찰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5년간 원칙대로 법대로 했다. 상당히 그런 면에서 검찰이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고 특히 조작, 뭐 공안 이런 것은 별로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공안 사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유우성 씨 얘기를 하는 것 저는 이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우성 씨 스스로도 반성해야 됩니다. 분명히 북한에서 탈북자 지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 한국에 와서 공무원으로 취직해서 생긴 문제를 한국 사회를 어렵게 하는데 지금 그렇게 사용되게 만들었거든요. 이거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공안 문제는 북한 자체가 특수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국정원 그 블랙 요원이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건 참 너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안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안부 자체를 폐지하고 또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데 이런 사건이 사용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좌파들이 검찰을 개혁할 때 아주 흔히 예를 드는 사건이 정현주 KBS 사장 사건입니다. 한겨레 기자를 했다가 KBS 사장이 됐죠. 이분은 뭐 스캔들이 있습니다. 뭐 평양 정부의 변호인이 되겠다 뭐 이런 발언도 기억이 나는데요. 정현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계속 KBS 사장으로 있는 것이 통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체를 시켰다.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시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정권은 어떻게 했습니까? KBS 사장뿐만 아니라 이사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여러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금 그 검찰에서 특수부를 없애고 공안부를 없애기 위해서 주로 예를 드는 것이 이런 사건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최소한 국정농단 사건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을 하나도 적용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국정농단특별법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저는 이 법률 자체가 위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만들면서 바로 사실은 재판도 거치지 않고 국정농단이라는
범죄에 의해서 단죄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검찰개혁을 얘기하려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미국 헌법은 이런 법률을 만드는 것을 아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사건방지법이라고 해서 사건, 여러분 지금 Bill of Attainder, 사건박탈방지법, Bill of Attaind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개인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바로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범죄자임을 선언하고 재판 없이 처벌하는 것. 이런 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맞지 않다. 미국 연방헌법은 벌써 수세기 전에 이런 원칙을 확립을 했고 우리나라 지금 87년 헌법도 사실 이 원칙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적법 절차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박탈법에 해당되는 최소한 국정재판, 국정농단,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 법전에 있습니까? 한국 법전에 국정농단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재형 법정주의 원칙에 확실히 위배됩니다. 죄가,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 이게 바로 재형 법정주의입니다. No penalty without law.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이란 단어를 집어넣어서 구체적인 이 범죄의 개념도 정립되지 않고 범죄 요소도 확립되지 않았는데 바로 특별검사 만들어서 처벌을 했거든요. 수사하기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은 종신형에 처해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전형적인 사건 박탈, 개인의 권리 박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윤석열 사건의 본질을 말하기 위해서 잠깐 말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서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처해 있는 이 윤석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도 알아야 될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존재하지 못했던, 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력이 권력을 갖고 있다. 이 현상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빨갱이 정부다, 뭐 빨갱이 정부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빨갱이의 어원이 뭡니까? 파르티잔이죠, 파르티잔, 파르티잔. 여러분, 영국의 그 캠브리지 사전에 나오는 이 파르티잔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원칙에 아주 열정을 보이는 것, 아주 strongly supporting 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 편을 확실히 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당파성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계급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들어있는 당파적 성향,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이데올로기는 각 계급의 입장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계급적 성격을 지니며 당파적으로 대립한다. 여러분, 저는 이 윤석열 사건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이 당파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공산주의 체험 중이거든요. 공산주의, 주체사상, 주사파 통치를 체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이 무슨 주사파 통치냐. 여러분, 주사파 통치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무엇인지 압니까? 네 편, 내 편이 확실하다. 어느 한쪽은 죽여야 된다. 적폐다, 반동이다, 종파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국가 이념화시키고 있습니다. 아예. 아주 헌법으로. 그게 여러분 종파. 북한 종파굴이 뭡니까?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종파는 같이 살 수도 없어. 지금 북한식으로 말하면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 세력은 다 종파예요. 지금 이 정권 들어서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얼마나 분명합니까?
저는 이 정권에 의해서는 국민 취급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정강욱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가셨는데 이게 감옥에 갈 일입니까? 여러분 감옥에 갈 전 세계에 예가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 세상에 어디가 그럴까? 정말 북한이나 그러겠죠. 중국이나 그러겠죠. 함부로 감옥 안 넣게 되어 있습니다.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체의 자유고 불구속 수사 원칙이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면은 구속 안 시킨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웬만하면 불구속으로 수사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살인범죄자도 뭐 이렇게 돈을 넣으면 보석금 같은 거 넣으면 이렇게 집에서 좀 살면서 재판받게 하거나 이게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향입됐는데 요즘 다 무너졌습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원칙으로 구속 수사는 헌법에 따른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이번에 그 정강욱 목사님 구속할 때는 도주 위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강욱 목사님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이 어떤 특수한 세력에 의해서 법치와 적법 절차가 완전히 이렇게 휘저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고의 수혜를 누린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기술자, 좋은 수사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자란 말은 정말 기술자는 뜻은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흔히 말하는 겁니다. 가령 뭐 각 부서마다 좀 기술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프로, 그 분야에서 프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령 뭐 재정이나 기획, 예산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도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요. 외교에도 기술자가 있어야 돼요. 지금 외교부가 기술자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법무부나 이 검찰에도 당연히 기술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정교하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념이나 권력 현상, 정치 현상에 민감한 사람보다는 기술자형 관료가 맞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형 관료를 스타덤에 올린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이죠. 국정농단 특별법이라는 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정치적인 환경으로 만들어졌어요. 거기다가 이 검사들의 권한을 무한대로 확장시킨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권을 한 헌법 84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 84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수사를 받지 않고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데 수사도 받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기소도 받았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죠. 그 당시에는 기소까지는 안 했나요? 어쨌든 수사는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84조를 통해서 보호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기권해버렸어요. 웨이브해버렸어요. 이 사건이 검찰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사건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84조 웨이버의 그 영향권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나중에 이 문제는 따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헌법 84조라는 게 기권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권한다고 해서 정말로 검찰이 소추를 해도 되는 건지, 이것도
지금 현실을 설명하는 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은 다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헌법 84조 웨이버가 엄청난 결과를 냈습니다. 그것이 검찰을 정말 강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기술자 윤석열을 국정농단특별법과 헌법 84조 기권 이 두 사건이 어쩌면 한국에서 제일 강력한 권력자로 만들어놨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이런 사태를 예상을 했나? 중간 결론을 미리 저는 내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존재, 말하자면 검찰 내에 있는 FBI 같은 특수부의 대각급 수사 전문가가 국정농단특별법과 헌법 84조 기권을 통해서 권력자가 되었고 또 그 수사를 통해서 현재 권력에 의해서 칭찬받고 또 이 국정농단 수사를 계속 마무리하라고 해서 지금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늘 뭐 전문가시니까 수사 전문가니까요. 기술자니까 해오던 대로 현실 권력에 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왜 저러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저러는지 투명하게 알고 있을까? 가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현재 윤석열과 윤석열 사단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 이 두 조 간의 이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저는 둘 다 엄청난 상처를 입고 끝날 것 같습니다. 이기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질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대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대로 이 이전 투구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제 이걸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 않으면 참 복잡해요. 제가 메비우스처럼 강의를 하거든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독님도 제 강의는 자르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딱 요약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줄 요약은 강의 끝나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 줄 요약을 해드립니다.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요약을 할 것입니다. 1948년 체제 내에 있는 조직과 이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조직 간의 싸움이 현재 검찰과 법무부 간의 싸움이다. 지금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다른 말로 주사파 세력이라고 불러도 된다. 이 주사파 세력과 윤석열, 이명박 이런 주사파와 관련이 없고 1948년 체제 내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기술자를 표방했던 사람들이 같이 탄핵에 임하면서 한때 동지가 됐지만 이제 다시 각각의 본질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탄핵 세력이었던 이 두 그룹은 결국은 심각한 권력 투쟁에 뛰어들어서 이전 투구를 벌이다가 윈윈이 아니라 루즈루즈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는 어떻게 되나? 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여 차례 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한국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1948년 체제의 위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아마 오늘 제 강의만 들으시는 분은 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전에 했던 강의들을 쭉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에서 했던 강의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윤석열 그룹과 문재인 추미애 그룹 이 두 그룹을 좀 나눠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먼 길을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강의가 너무 길고 지루하고 힘들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강의는 다 말해두는 강의입니다. 제가 짧게 짧게도 말하고요. 짧게 칼럼을 쓰기도 하고 논평을 통해서 아주 짧게 얘기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서 세 줄 요약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대중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데요. 이 전환기 세계보기는 가능한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쭉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는 오늘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연구는 결국 탄핵 연구이기 때문에 오늘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미 설명을 해드렸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술자다. 검찰 내 FBI 국장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탄핵 국면에서 국정농단특별법과 박근혜 대통령이 준 84조 기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엄청난 권력을 갖고 수사에 임했다. 그리고 강범위한 국정농단 피해자를 양산했고 한편으로는 엄청난 가해자가 됐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현실 자신을 임명한 권력과 또 한 번 싸우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검찰 조직 내 FBI 국장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문가고 기술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마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좀 하소연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 강의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까 이제 해답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진중권 연구, 윤석열 연구 이 두 분이 뭐 연구까지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가? 대단해서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분이 존재하는 방식이 좀 특별한 건 맞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에 봉사한다, 뭐 자기 밥벌이에 봉사한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한다. 누구나 다 뭐 돈만 주면 매수될 수 있다. 누구나 다 속물이다. 뭐 이런 차원으로만 얘기를 하면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고 뭐 대체로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특별히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또 확인을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대체로 다 속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냐. 뭐 나는 정의를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식의 사명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한 지식은 아니죠. 진중권 예전에 그 변희재 씨랑 했던 그 사망 유의를 보니까 일단 이 안보 문제, NLL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그 황장수 소장인가요? 두 분하고 또 싸울 때도 그분하고 싸울 때도 경제 지식이 뭐 많은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사건 지금 코로나 사건에도 개입을 하는데 들어보면 좀 이상해요. 저는 이 사람이 모든 분야에 뭐 통달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뜻이 아니라 미학자답게 정치 현상도 미학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건 평가할 만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도 속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속물만은 아닌 것 같다. 이분 나름대로 검찰에 대한 그런 소명의식 같은 것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특수한 한국의 상황이 이 사람을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런 위치는 여전히 전문가, 기술자에 가까운 관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싸움이 전문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이 검찰총장과 문재인, 추미애, 기타 주사파 정권과의 싸움이 어떻게 일단락이 될까? 여러분 이거 정말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금 끝까지 따라오실 분은 조금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속물이 아니라고 할 때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좀 자각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지식인이라면 또는 이 국가를 위한 어떤 이 마음이 있다. 애국자라면 자신의 숙제로 먼저 1910년 나라를 잃었을 때부터는 나라를 찾겠다. 독립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기 중국으로 가기도 하고 뭐 상해나 중경을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와이나 뭐 아니 미국 본토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소련으로 가기도 하고 뭐 각각 다른 이제 생각이나 이런 걸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나라를 찾겠다라는 건 공통이었겠죠. 그리고 45년에 일본의 패망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는 이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했는데 치열한 전쟁이 있었죠. 이때 뭐 여운형계도 있고 박헌형계, 김일성계, 뭐 각종 이승만계, 각종 이런 그 입장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까 했는데 1948년 정작 만들어진 체제 경쟁의 제자 틀렸죠? 이건 제가 틀린 거 아닙니다. 체제 어이예요. 그 1948년 체제라는 것은 북한은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남한은 대한민국 이렇게 경쟁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도 근대 산업화, 공업화 이런 거 시도했다고 보고 그러나 압도적으로는 적화통일, 자신들의 민족 해방 뭐 운동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 적화를 획책했고 남쪽은 국가 가제로 산업화 그리고 자유화 사실은 민주화 민주화라고 부르는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더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민주화 세력은 자유화가 아닌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현재 문제가 벌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민주화가 자유화의 의미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70년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방공 노선으로 공산주의와 대적하고 북한과 싸운 그 공적을 인정할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뿐만 아니라 소위 범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난 현대사에서 공산주의를 막고 또 적화를 막고 방공 노선을 견지했던 사람들을 적폐라고 부르거든요. 알고 봤더니 민주화가 자유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게 됐는데 1988년부터는 여러분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988년에 남과 북이 세력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남쪽은 경제력이 이때부터 세계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북한은 급격하게 꺾여서 망하기 시작했거든요. 망한 정도가 아니라 수백만이 굶어 죽기까지 했죠. 그래서 굳이 얘기한다면은 북한은 김일성 왕조를 잃었다가 개인 우상화의 결과로 그 사회를 합리화시키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지 못하고 결국은 신정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 신정체제로서 사람들의 자율성을 깎아먹어서 결국은 배급 기다리다가 사람이 굶어 죽기까지 하는 그리고 엄청난 아사를 겪으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겨우 조금씩 깨어나고 있는 그런 게 북한이라면 남쪽은 이때부터 엄청난 수준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남쪽은 사실은 이 경제에 있어서 압도적인 승승장구를 통해서 선진화를 깼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진화. 북한에서는 우상체제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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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어지는 합리화로 간다면 남쪽은 더 멋진 나라, 거의 미국, 뭐 유럽, 일본 이상 가는 선진화를 이제 국가적인 과제로 또는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애국자나 이런 그냥 뭐 하루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 이상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고급지게 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제 포인트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굳이 분류를 하면 선진화 계열에 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표를 통해서 이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표가 지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표를 각 대통령 단위로 이제 제가 바꿔서 설명을 했는데요. 크게 산업화, 민주화. 워낙은 이제 이 민주화가 자유민주화였죠. 자유민주화. 이 두 가지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세력으로 분포가 돼 있었다.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이들을 민주화 2로 제가 썼죠. 민주화 1은 보수를 표방한 김영삼, 민주화 2. 근데 지금 민주화 3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지금 문재인. 여기엔 종북까지 포용하겠다라는 세력이죠. 지금 제가 1948년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사람들을 이 민주화 3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은 사실은 진보고 민주화 세력이지만 1948년 헌법 체제를 아주 눈에 띄게 허물려고 그렇게 과감한 시도를 하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 소위 386들이 아직은 애송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수준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1948년 체제, 헌법 체제가 허용하는 것들 안에 있었거든요. 말하자면 공산주의를 또는 사회주의를 과감하게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은 못했어요.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제가 산업화 2라고 했지만 민주화 1과 겹치는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보수지만 예전에 방공산업화 세력, 이 사람들을 아주 뭐 촌스러운 사람들, 선진적이지 못하고 후진적인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배타시했거든요. 극우라고도 부르고 극우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상하게 이명박 대통령도 제가 한번 만나봤거든요. 이 산업화 2 세력하고 민주화 1, 민주화 2, 민주화 3 다 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버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에 대통령이 되실 때는 여러 가지 정책이 참 진보적이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당장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뭐 나중에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어떤 대통령하고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사실은 굳이 얘기하면 예전 방공산업화 세대의 상징으로 다시 부상이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그 이상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북한 사람들에게도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공동체로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처음으로 한반도가 새로운 현상 타파, 민주화 3, 종북도 포용하자고 하는 세력들은 현상 타파는 좋은데 연방제로 하자, 북한도 포용하자 이런 입장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상 타파를 선언을 했거든요.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아마 이분이 탄핵으로 희생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분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집안 때문에 일어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가 다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각 대통령이 자기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했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정권은 종북 세력, 김일성 세력까지 포용하자라는 1948년 헌법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것을 갖고 왔고 도전하고 있고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도 허용해달라고 이제 이 나라에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현실화시키고 있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은 합리화 세력, 선진화 세력, 좀 더 이 사회를 선진화시키겠다. 더 고급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진화 세력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이단적인 세력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윤 검찰총장이 문제가 없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표를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대화 또는 근대화라고 부르는 이 현대 또는 근대화 혁명의 여정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남북한이 모두 합해서 근대적인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때 지금 윤 검찰총장의 검찰이 개혁의 과제를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는 문재인 추미애로 대표되는 민주화 3, 1948년 체제가 허용하지 않는 이미 이단화 세력, 정통 대한민국에 허용하지 않는 이 세력과 검찰총장 간의 투쟁이 한 축에 있다면 또 다른 축의 과제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너무나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씩 조금씩 더 설명을 하고 또 예전에 많이 강의를 해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충을 할 뜻이 있으시다면 좀 찾아보시길 바라는데요. 표 하나를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에 있어서 결국은 민주화 3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민주화가 뭐 그 공산화죠. 공산화에 가깝죠. 이 사람들이 현재 자신들을 어떤 곳에 위치를 짓고 있느냐. 중국, 북한 쪽에 위치를 짓고 있고 한국, 일본, 미국 여기에 위치를 짓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질까 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뭐 식민지 근대화론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근대 프로젝트에서 서구 제도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표현한다면 제도로서의 근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로서의 근대고 뭐고 나라를 달라 우리나라를 찾겠다 독립운동을 했던 세력도 근대화 세력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근대화 독립운동을 통한 반제국주의로서의 근대 이 라인은 굳이 따지면 민족주의 계열이 있고요. 공산주의 계열이 있고 또 아나키즘 뭐 신채호 스님 같은 아나키즘 계열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현재의 대한민국은 이 제도로서의 근대와 민족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최근에는 공산주의나 아나키즘도 상당 부분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이 근대 프로젝트를 근대주의와 또 제국주의, 군국주의를 통해서 수행을 했는데 1945년 패전을 통해서 이것이 좌절을 되면서 1947년 메가더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로 이제 들어왔는데요.
메가도 헌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별명이죠. 일본 47년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분류될 수 있고 그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다른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런 그 근대주의 입장은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도 일본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일본이 갖고 있는 일본 헌법 1장은 천황이지만 천황의 권력을 정치 권력을 이제 배제하는 장이고 그 메가더 헌법 체제라는 것은 일본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만든 것인데요. 이걸 제가 F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일본의 근대주의 그리고 제도로서의 근대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심지어는 신채호 선생님 같은 아나키즘 계열의 독립운동 뭐 의열단도 그렇죠. 김원봉 그리고 공산주의자들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은 국가 시스템이 이런 제도로서의 근대 이런 것은 이데올로기상으로 배제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배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만들어준 제도를 거의 다 북한도 갖고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갖고 갔지만 이데올로기상으로는 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권이 이 대목에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같이 가지 않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독립운동을 했던 이 세 세력만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북한하고 같이 가고 결국은 중국하고 같이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윤 검찰총장 라인은 탄핵 때 무리한 일들을 벌인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진짜 뭐 건너자 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다 풀어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에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제도로서의 근대라고 했는데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사법제도가 현재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민법이 그렇고요. 형법도 그렇습니다. 형법. 실체법으로서의 형법이나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제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문제는 사실은 1948년 이후에 전개된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들어온 새로운 개념 때문에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헌법과 미국의 형사소송법 이 두 가지가 본격적으로 밀고 들어온 것입니다. 미국의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은 일본이 제도로서의 근대라는 개념 속에서 확립을 했던 민법이나 형법 체제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사실은 인권 개념을 미국 헌법과 미국의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확립을 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그리고 주사파, 범주사파는 미국 헌법과 미국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들어온 이 인권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좌파들이 인권 단어를 쓸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동남아 나라들에 가보면 또는 동남아 나라들을 가보면 이런 아스팔트에 막 달구지도 다니고요. 뭐, 렉서스나 벤츠도 다니고요. 같은 길에, 저는 예전에 그 연변에 갔다가 좀 놀랐는데, 이 도로에 소 달구지와 벤츠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한국의 좌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권 개념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Human rights, 인권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지금 검찰개혁 할 때 좌파들이 내세우는 명분이 전부 인권이에요.
근데 인권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 알갱이, 파르티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면 다 죽여. 지금 한국이 그런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 인권이 아니에요. 보편 인권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랑 생각이 같지 않은 그룹은 배제를 해. 계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오죠. 여러분 요즘에 흙수전이 뭐 금수전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저는 경제를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은 절대 빈곤 문제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 이상 계속 간섭하면 사람들의 정신이나 사람들의 품이나 이런 것을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자랑스러워하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금수전이 흙수전이 그 말 자체가 부모를 모독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이 다 계급 개념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저는 이게 일종의 공산주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권이 계속해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공산주의의 흔적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윤석열 검찰개혁,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검찰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지금 좌파들이 계속해서 검찰, 경찰이 인권 보호 집단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짓말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경찰과 검찰은 국가 형벌권을 관할하는 죄인을 잡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 중에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거대 권력에 맞서는 그런 일들도 검찰이나 경찰이 하는 겁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좌파들이 검찰과 경찰을 인권 보호 집단인 것처럼 호도를 하거든요. 대신 여러분 대신 이 얘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인권 개념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고 형사소송법입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과 헌법은 미국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민법이나 형법이 일본이나 독일 대륙법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이나 경찰이 다루는 인권과 세계인권선언의 인권과 또 북한이 말하는 인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인권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속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인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1948년 체제라고 얘기할 때는 제가 얘기할 때는 그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입각한 체제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나왔던 그 시기보다 몇 달 먼저 탄생한 나라지만 우리나라는 천부인권을 헌법으로 천명을 한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이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런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이번에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희한하게 연설을 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걸 좀 갖고 왔어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때 우리는 근본 코로나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 접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보는데
너무 먹먹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인권적인 사태가 아니고요. 인권 제한 사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인권 개념이 고도화되어 있는 유럽 인권 협약, 유럽 인권 조약조차도 이런 문제는 인권 제한 사유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Public safety라든지 아니면 The protection of health or morals 돼 있죠. Health, 보건, 건강,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공공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권을 제한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인권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여기에 머물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결국은 인권 개념을 좌파들이 헤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지어는 제가 민주화 3이라고 표현했던 종북 세력까지 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문서를 가지고 인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어떤 교회 그룹에서 공부하는 자료를 제가 직접 갖고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공해 줬는데 지금 이 자료는 한국의 교회에서 인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학습하는 자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교회 언론도 유지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인권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다.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해야 할 자주적 권리이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국주의자들이 말하는 인권이란 돈만 있으면 별의별 짓을 다 할 수 있는 부자들의 특권이다. 여러분 세계 인권선언에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 이런 겁니까? 이것이 김정일 장군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4년 사람들 다 굶어 죽을 때 나온 자료랍니다. 여러분 이런 자료를 대한민국에서 교회 조직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다 팩트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인권이라고 말하면서 인권의 입각에서 경찰, 검찰 개혁하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이 이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국정농단 사태부터 돌아가서 법률가로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다시 보아라. 나는 당신이 국정농단 사태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그 국정농단 특별법으로 휘두른 칼이 과연 정당했나? 저는 탄핵의 강부터 다시 건너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인권 주장하는 이 파르티잔, 당파성, 빨갱이들은 자기 사람들만 인권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도 인권 얘기, 검찰개혁 얘기를 하는데 윤석열 사단에 의해서 최소한 박근혜 등등 그 당시에 고통당한 사람들이 침해받은 인권에 대해서는 정말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입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모르십니까? 독수 독가의 원칙 모르십니까? 이것은 미국은 1791년에 이미 확립한 그런 원칙입니다. 수정 헌법을 통해서 확립을 한 원칙이에요.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 없이 특별법이 가능했습니까? 만약 태블릿 PC가 미흡한 증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독이 든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습니까?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카톡 정보 왜 공개해 주지 않습니까? 다 덮을 수 있을까요? 지금 검찰 영장주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영장주의는 개인의 인신보호와 너무나 큰 관계가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17세기에 이미 헤비어스 코퍼스라는 원칙을 확립을 했습니다. 자의적으로 구금되면 풀어달라는 영장 요구할 수 있어요. 청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 뭐 도주 우려? 이런 말을 통해서 구속시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 얘기가 참 많은 어려운 화두를 던졌습니다. 민주화 3이라고 하는 종북 세력도 포용하자고 하는 그 세력이 1948년 체제를 허물겠다라고 나선 이상 자신들의 통치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둘 수 없겠죠.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특수부나 공안부나 이런 검찰에 대해서 무조건 도전하는 현재의 권력을 용서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1948년 이후에 발전시켜왔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자들의 인권입니다. 보편 인권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죠. 그 인권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불편부당했나? 이런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큰 덩어리의 이슈들을 제가 오늘 제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이 헷갈리고 아마 괴로웠을 줄 믿습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는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 내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추미애로 대표되는 이 검찰개혁 세력은 사실은 1948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체하려고 하는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산주의자들이나 생각할 법한 공수처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는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기길 바랍니다. 이제 사람들이, 국민들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습니다. 외무부 장관이 보건 이슈를 인권 이슈로 치환을 해서 인간 중심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 중심은 제가 보기에는 참 한심한 주사파들이 말하는 그런 인간 중심 같이 느껴집니다. 이 정권에서 일하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달리면서 소달구지를 탔다가 렉서스를 탔다가 벤츠를 탔다가 공부를 너무 안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시 1948년 체제로 돌아오십시오. 노예를 해방하자, 해방하지 말자. 해방하지 말자라는 세력이 졌다고 해서 다시 노예를 제도를 둘 수 있겠습니까? 역사는 잘못된 것들을 바꿔왔습니다. 1948년에 등장했던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무리 깨뜨리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을 요구할 때 검찰 제도를 파괴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미국, 일본, 독일과 한국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범죄자가 훨씬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쩌면 검찰의 존재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을 정말 원하신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인권 원칙을 더 불편부당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지켜라.
예규를 만들고 현실 실행 가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해라. 그리고 수사권을, 수사지휘권을 갖더라도 기소권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고 수사한 검사가 동일하게 기소권까지 갖는 것은 대안을 마련해라.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하십시오. 마치 공산주의 혁명을 하듯이 공수처를 만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는 이제 다 버리시고요. 우리 검찰이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조금씩 발전해 온 것을 신뢰를 하십시오. 그리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조금씩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그 모든 적법 절차 위반. 윤석열 검찰총장도 결코 반성 없이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 다시 한번 이 탄핵 사태를 반성함으로써 한 단계 법치의 격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현실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밝은 면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민주화 3이라고 말했던 공산화 세력들 이제 모두 돌이키시고 대한민국 선진화를 깨했지만 대한민국을 지켜온 방공산업화 세대를 무시하고 적폐시하고 반동시했던 공산화 세력과 같이 길을 갔던 탄핵 세력들 역시 반성하십시오. 저는 지금 한국은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 정통 1948년 체제를 인정하고 다시 이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보, 소위 진보 세력들, 1948년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원하십니까? 꿈을 깨십시오. 여러분이 전복될 것입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큰 단위의 이슈를 먼저 제기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들, 헌법 84조 문제라든지 65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 저 나름대로 조금씩 풀어가겠습니다. 어려운 주제지만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왜 이런 숙제가 매주 오고 있는지 난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